자, 그러면 박광남 선임 연구원과 함께 계속해서 미국 시장, 과연 어떻게 시장은 현재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현재까지 이르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 뭐 하루 종일 계속 볼 수밖에 없으셨죠? 네, 저도 이게 지표가 시시각각 바뀌어서 네. 사실 오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도 지표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대선의 결과를 누가 묻거든 고개를 들어 나스닥의 선물 지수를 보게 하라 이런 격언이 있더군요. 자, 과연 미국 나스닥 선물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 오늘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장 초반에 다들 아시겠지만 개표 초반에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네. 좀 우세를 보이면서 이제 그때는 시장이 어쨌든 바이든이 이긴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아 이거 불확실성 끝이구나 라고 반영하면서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나스닥이 정확하게 치고 올라간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기를 잡기 시작한 이제 대략 오후 시점이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급속도로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4% 저는 이거 나스닥 상한가 가나? 나스닥 선물이? 이런 생각까지도 잠깐 했었던 참이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가장 저점을 찍었던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법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입니다. 연방법원 네. 이야기를 꺼냈을 때가 이제 1% 미만까지 다시 밀렸다가 네. 지금은 한 플러스 1.8% 정도 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2% 밑으로 내려온 이유는 아시겠지만 일단 위스콘신에서 결과가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미시간에서도 격차가 좀 좁혀지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뭐 중국, 유럽 이렇게 순으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미국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의 케이스가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이 세기 때문에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아, 가장 시장이 안 좋아할 만한 상황인데 그나마 시장이 굉장히 센 편이라 이만큼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네. 이 대선이 열리기 이전에 봤던 케이스들은 네. 우편투표 개표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일 확률이 높고 높은데 이제 우편투표가 개표가 되면 바뀔 수가 있다. 근데 그 바뀌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원 가서 대선 불복을 하면 그 기간이 짧으면은 뭐 7월 8일, 7월 6일인가요?까지 가서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한 달을 훌쩍 넘어서 만약에 12월 12일까지도 선거인단이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네. 그때는 하원 선거까지 넘어간다는 시나리오까지도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누가 이긴다고 확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네바다하고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에서 지금 트럼프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면 270표로 이기게 되고요. 네. 만약에 펜실베니아가 바이든 후보로 넘어오면 이건 뭐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상황이 나오려면 기존에 지금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조지아에서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이겨야 되고요. 심지어 미시간에서까지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펜실베니아를 이기면 뭐 미시간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제 투표 이전에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이제 사실 여론조사가 지금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전 개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5% 이내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오차 범위 내에 있던 것들에서는 누가 이기거나 누가 지는 건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오차 범위 내에서 충분히 누군가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시나리오였던 거고 만약에 여기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면 네.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플로리다는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리를 거둔 네. 거고 네. 반대로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위스콘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건 위스콘신, 미시간, 그다음에 펜실베니아까지 포함을 하면 대부분 다 오차 범위 밖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아. 그중에 가장 좁았던 게 펜실베니아입니다. 5.1%인가 그렇거든요. 좁았던 곳이. 예. 네. 근데 지금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90% 개표가 됐었을 때 지고 있다가 역전이 나왔고 만약에 이제 사전 투표 용지들이 개표가 되기 시작해서 역전이 나온다고 하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위 얘기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사실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이 말씀을 다시 좀 전해드리면, 그러니까 플로리다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가 이겼는데 과거 여론조사에서는 뭐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진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건 틀린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 결과와 이게 승패가 서로 달리 나오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예, 맞습니다. 오히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밖에서 바이든이 우세했던 곳, 혹은 뭐 미시간이라든지 위스콘신도 아마 오차 범위를 좀 넘어서서 바이든이 이겼던 곳인데 여기는 지금 우편 투표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쳐진다면 그래서 여론조사가 틀리지 않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좀 된다면 여기도 충분히 우리가 바이든이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미국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언론에서 누군가의 쉽사리 승패를 결정을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왜 이제 별로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네. 지금의 케이스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지금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은 6일까지 오는 우편 투표까지도 다 받아서 최종 결과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연방 법원을 동원해서 3일 이후에 온 우편 투표들은 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대선 승복을 하겠느냐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선방을 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하게 이기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남은 결과로 봤을 때는 네. 과거에가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하면 어떻게 라는 것만 걱정을 하셨다면 네. 지금은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도 승복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편 투표를 인정 안 하는 쪽으로 트럼프가 법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바이든도 결코 그냥 우리 졌어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무조건 그 우편 투표 까자 뭐 죽을 때까지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가 모두 주지사가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방법원에서 그거를 멈춰라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 주지사의 권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보면 네. 사실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게 오히려 좀 의아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누가 이긴다, 누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 건 네,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선방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내에서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도 대부분 뒤졌던 건데 어쨌든 이겨버린 거니까 네네. 그러면 그걸 보정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리한 그림을 그렸었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그 가격이 쫙 반영됐다고 좀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 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과는 아마 위스콘신이 가장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 결과가. 네. 이제 왜냐하면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연 투표를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치가 굉장히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스콘신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시장이 조금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에서 바이든이 이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 오히려 왜냐하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넘어가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겼네라는 건 다른 쪽도 까봐도 트럼프가 이겼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케이스만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략 10만 표 미만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예정해야 될 우편 투표 남은 게 뭐 5만 표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사실은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상황만 보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위스콘신이 넘어가도 반대로 이제 바이든 후보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도 끝까지 볼 거야라고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은 어디가 중요해지냐면 여전히 모두가 다 예상했듯이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펜실베니아. 예. 왜냐하면 만약에 위스콘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다 손 치더라도 펜실베니아하고 만약에 노스캐롤라이나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게 되면 네. 또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너무 경우의 수가 아직은 굉장히 많은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좀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승을 이제 좀 보여주는 것 같지만 아직 그렇게 승기를 확 잡기에는 좀 남은 게 많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오늘 방향성을 보면서 사실 상원 이야기도 좀 드리려고 했어요. 네.
아, 상원도 중요하죠, 사실. 지금 상원에서 사실은 공화당이 다수로 가는 게 약간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네. 사실은 변동성이 가장 커졌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방법원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2%에서 1% 이상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럽 코로나 지표로 보면 사망자 수가 200명대 이상으로 늘어난 주요 국가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4만 명씩, 2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비례적으로 느는 거지만 이제 사망자도 전체적인 숫자 자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네. 저희가 한참 이제 트럼프가 이제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감이 오후장부터 불어오니까 네. 그 낙폭을 다 메꾸면서 사실 상승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또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거리들이 아직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네. 저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이 돼서 상원까지 공화당이 가져가는 그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뭐 역전할 수도 있겠죠. 역전을 하는 케이스에 상원이 공화당이라고 하면 네. 그때 이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이 될까는 아직은 이제 모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한 가지 명확한 거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되고 공화당이 되는 경우에는 네. 뭐 기존의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렸던 집권 2기가 무리 없이 끌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공화당을 상원이 잡아가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이긴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이번 부양책을 지연시킨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라고 지금 보이긴 하거든요. 그거를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시장에 기대했던 부양책의 규모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 나오는 건 상수지만 부양책의 규모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오늘 국채금리 10년물이 지금 빠르게 좀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선호 심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재정정책의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한쪽 방향만 보고 배팅을 하시기에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저는 좀 많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야, 진짜 뭐 모르겠네요. 예. 아까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는구나 싶었는데 아,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아, 이렇게 많이 개표가 됐고 이렇게 많이 확정이 된 데가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더 모르겠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은 더 듭니다. 자, 미국 뭐 대선 결과는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일단 미국 그 시장 관련된 뭐 지금 정리를 해주실 게 혹시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 제가 이제 주가 움직임 추이를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위를 좀 보이면서 나스닥 강세 보이고 네. 주요 종목인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저희가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의 프리마켓에서 상승률이 뭐 2에서 3%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그 처음 시점에 그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진코솔라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캐네디안 솔라, 퍼스트 솔라 같은 업체들 낙폭이 9%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5에서 4% 정도까지 좀 줄어든 거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군가가 뭔가가 확실하게 좋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상황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애매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저 예를 들면 뭐 미국 지금 현재 주별 뭐 득표 같은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혹시 그 회사에서도 뭔가 뭐 여러 정보 채널들을 통해서 막 미 대선 결과들을 어떻게든지 알아보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뭐 좀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네.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저는 시장이 왜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건 네. 사실은 좀 무난한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 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맨 처음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빅테크에 대한 우려가 많이 짓눌려 있었다 정도로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는 네. 지금 이런 빅테크가 눌려 있는 부분이 해소되는 걸 사실 투자자분들이 다 눈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낙삭 선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지가 저도 이제 좀 궁금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알 수는 없었다.
그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트럼프가 이제 법원 뭐 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훅 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내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면 끝인데 물론 이제 그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는 얘기지만 갑자기 그 법원 얘기는 도대체 왜 꺼낸 걸까? 그래서 뭐 설령 법원을 만약에 갈 거라도 그냥 말없이 그냥 나중에 저 법원 이렇게 소송을 뭐 이렇게 건다든지 뭐 이러면 될 텐데 굳이 그 기자회견 그러니까 내 승리를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에서 법원 얘기는 혹시 왜 꺼냈을까? 혹시 그거에 관해서 뭐 추측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기자회견을 한 게 바이든 후보입니다. 근데 바이든 후보가 그럼 왜 먼저 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그 순간에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뭐지? 패배 선언? 패배 선언하기 너무 이른데? 바이든이,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거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 바이든이 먼저 기자회견 같은 먼저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 상황에서 우린 지금 잘하고 있고 역전할 네. 수 있고 사전투표 한 거 까보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저는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결과로 승리 선언을 하기 이전에 사전투표 보기 전까지 몰라라는 걸 공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자회견할 때 상황상 이제 유리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본인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완벽한 승리 선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완벽한 승리 선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투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법원 얘기를 한 건 보험을 들어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을? 예. 어떤 의미의 보험?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유리하고 지금 추세나 모든 부분이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역전이 되는 케이스가 나와버렸을 때 네. 그럼 중요한 건 사실은 펜실베니아거든요. 근데 펜실베니아는 지금 6일까지 이제 투표 용지가 도착하는 것도 다 개표가 가능한데 까보기 전에 막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막을 수도 네.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우편 투표 같은 건 분명히 자기한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주요한 것 같고요. 현재는 좀 이기는데 네. 분위기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지금 본인이 이제 유리하지만 결론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그 결론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때,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갔을 때 그럼 공화당 주류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일치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공화당이 조금 목리를 부린 것을 보고 상원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만약에 이제 만약에 케이스니까 말씀드리자고 네네.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이제 법원에 가서 개표를 중지하는 상황이 됐을 때 네. 그렇다고 그때 만약에 엄청 애매하면 모르겠지만 확률 정황상 이제 민주당이 유리한 케이스가 네. 나와버리는 거죠. 왜? 민주당 주지사들은 계속 개표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3일 이후에 들어온 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에 동참을 해서 대선 불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조금은 퀘스천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투표를 뭐 며칠 후 거를 못하게 하는 걸 법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이거 폭동 비슷한 게 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시장이 조금 걱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시장의 모습은 과히 다른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나스닥도 보면 다시 2.5%까지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 승을 좀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위스콘신의 결과가 완전히 나온 이후에 생각을 해보는 게 조금은 낫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을 한다고 해도 뭐 알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에이.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 그 결과 보고 나서 에이. 움직여도 늦지 않기 때문에 뭐 섣부른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그냥 지켜보고 나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뭐 박세기 전무님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9시에 예, 출격을 하실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 가장 중요하고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긴 합니다만 짧게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도 좀 정리 한번 좀 해주시죠. 예. 네. 일단은 중국 관련해서는 뭐 네. 오늘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소폭 이제 상승을 해서 끝났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엔투그룹 이야기실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제 오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마윈 회장이 어느 포럼 같은 데서 네. 이제 중국 금융 당국의 금융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후진적이다라는 비판한 이후에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멈추게 됐고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바로 나온 뉴스를 보면 IPO에 참여한 청약 대기 자금들을 딱 전액 상환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미니멈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딜레이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에이. 6개월 이후에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이요? 예. 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중국 당국에서 개인 대출 한도를 줄였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공공대출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 인터넷 대출 업체가 최소 30% 이상의 금액을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엔트그룹이 이 네. 대출을 진행하면서 대출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네. 출자해야 될 금액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그거를 마련하는 시점도 좀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엔투그룹에 네. 대해서는 당분간은 이제 야. 상장의 이슈는 좀 요원한 상태가 된 것 같다. 아니 좀 말씀을 뭐 상장은 그렇다 치고 뭐 상장도 굉장히 뭐 타격이 어마어마하겠습니다만 상장은 그렇다 치고 사업은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사업은 물론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낮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본을 더 쌓아야 되는 상황들이 네. 된 거라 수익성이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림이라 뭐 큰 그림이 훼손된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게 해소되기 전까지 상장이 좀 밀릴 수 있다는 부분 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뭐 금일 중국 증시도 사실은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관망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장중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중국도 기존의 주도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중국 기술 굴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제 막을 확률이 네. 높다 보니까 네. 주요 기업인 SMIC나 베이팡화창 같은 것들이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이 나와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위안화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거래 대금 등등도 네. 관망세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오늘 차이신 PMI 지표들이 나왔어요. 네. 뭐 제조업도 나오고 서비스업도 나왔는데 다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게 우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중국 경기의 회복 경로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 잘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좀 일단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큰 이벤트가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이벤트 이후의 움직임은 그 이벤트 끝나고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 것도 뭐 간단하게 한두 개만 좀 짚어주시죠. 네. 유럽은 뭐 어떤 특징이 좀 있었습니까? 제가 유럽 증시를 보면서 아까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네. 사실 유럽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망자 수 증가 때문에 굉장히 낮은 시초가를 기록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빠지는 거 아니야? 크게 네.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했는데 단기 변동성 이후에 주요 지표들이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시 상원도 공화당이 가져간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그림은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네. 리커버리를 했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유럽 증시 입장에서 이제 증시만 바라보자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코로나 대응 이슈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아시겠지만 유럽은 지금 락다운으로 대응을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락다운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락다운 안 하겠다고 한 대통령을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바라봤을 때 표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생명에 대한 코로나로 인한 이제 공공의 뭐 안전과 생명을 중요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나의 삶, 그러니까 배고픔과 관련된 이슈가 정치적으로 더 큰 빅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네. 사태가 나오면 유럽의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의 기조보다 더 강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네. 예, 그런 기조로 가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거는 증시에 한해서는 나쁘게 해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ECB에서 이미 12월 달에 추가 부양책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락다운이 더 강화되지 않는다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면 네. 유럽 증시 입장에서도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를 그렇게 돼서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사실은 그거는 아직까지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또 봉쇄 효과도 이제 한 주 정도가 더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유럽 시장에는 나쁘게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진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날 같은 때는 우리 박광남 선임님도 뭐 하루 종일 정신 없으시죠? 오늘은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오락가락 어디에다가 네. 무게중심을 맞춰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네. 고민이 좀 많았는데 아 진짜 뭐 헷갈리는 날인데요. 오늘 하여튼 우리 박광남 선임님과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고요. 우리 박광남 선임님 앞으로도 우리 글로벌 라이브에 계속해서 좀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체력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체력관리 잘 하시려면요. 저희 흑삼전탕인가요? 다 알고 계시죠? 네, 흑삼전탕 드시고요. 그리고 마뉴팍투라로 이렇게 머리 감으시고 그리고 네. 뒤에 나와봐 집안에 좀 까시고 예, 하여튼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셔서 알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대우의 박광남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